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5 사용 소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플워치 시리즈 5는 지난 9월 10일 애플 가을 이벤트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애플워치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내부 저장소의 크기가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재질이 추가됐고 컴파스 기능과 국제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는 기존의 애플워치 시리즈 4와 사실상 바뀐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었지 성능은 동일한 S5 칩이 탑재됐고 화면 크기나 외형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2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5를 간단히 살펴보고 개인적인 사용 소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플워치 시리즈 5는 몇 가지만 제외하면 시리즈 4에 비해 달라진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바뀐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AOD, 즉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꺼지는 대신 워치 페이스가 살짝 어두워지고 초점이 사라지면서 단순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 사용 시간은 AOD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플워치 시리즈 4와 동일하게 1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OD 기능은 사용자가 끌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저장소의 크기가 32GB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같은 날 발표되었던 아이패드 7세대의 기본 용량이 32GB니까 애플워치 안에 아이패드만큼의 저장 공간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 컴파스가 내장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프로세서인 S5가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프로세서와 관련된 애플의 설명을 보면 S3에 비해 2배 더 빨라졌다고만 나타나 있고 이건 애플워치 시리즈 4에 탑재됐었던 S4 프로세서 역시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사실 프로세서 자체의 성능은 바뀐 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 습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스마트워치를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운동 등의 기록을 위해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스마트워치는 주로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그리고 각종 노티피케이션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수면 측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수면 시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얼마나 잤는지를 자주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에 민감한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사용 습관대로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사용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배터리가 대략 40% 정도 남습니다. 애플의 설명에 따르면 애플워치 시리즈 5는 80%를 충전하는데 1시간 반, 그리고 100% 충전하는 데에는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밤새 착용한 애플워치를 아침에 씻을 때 충전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씻을 때 또 한 번 충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면 100% 충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딱 맞거나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AOD 기능을 끄면 배터리가 조금 넉넉한 수준으로 바뀌는데요. 결국 AOD가 배터리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유명 테크 유튜버인 MKBHD 역시 AOD를 켰을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이 3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버지의 리뷰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애플의 주장대로 애플워치 시리즈 5는 시리즈 4와 동일한 18시간의 사용이 가능하긴 했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4는 보통 애플이 주장했던 18시간보다 더 오랜 사용이 가능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AOD 기능을 사용했을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이 아주 딱 맞거나 조금 모자랄 정도인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배터리 효율이 나빠지게 되면 과연 AOD 기능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AOD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는 워낙 사람마다 활용 범위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고 스마트워치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애플워치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아이폰과 매끄럽게 유기적으로 잘 작동해서 마치 미니 아이폰을 손목에 차고 있는 느낌까지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의견이 나뉠 것 같습니다. 만약 AOD를 켜고 18시간이 가건, AOD를 끄고 20시간이 넘게 가건, 어차피 이틀 넘게 사용할 수 없는 이상 매일 충전을 해야 하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AOD 기능이 절실하게 필요하셨던 분들이나 세라믹, 티타늄 등의 새로운 재질로 된 애플워치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컴퍼스나 국제 긴급 구조 요청 기능 때문에 애플워치 시리즈 5를 구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처럼 수면 측정을 위해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민감하신 분들은 애플워치 시리즈 5보다 시리즈 4를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반응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